그래서 채연이 오늘 보자. 42의 성취도 확인. 자, 그래서 전문장 읽어.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오케이. 첫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비동사죠. 두 번째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양념치 뒤에는 무슨 시 온다 했죠? 그렇죠. 언더스탠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자, 요거 무슨 뜻이죠? I was surfing the internet. 한다? 중 이었다.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알려줬는데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었니? 라고 묻는 방법 가르쳤는데요. 너뭐 하는 중이었어?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아닌데 조금 다른데. What are you doing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묻는 거고요. 이거 과거에 서핑 디 인터넷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과거에 무엇을 하는 중이었었니? 라고 물어야 된다 했는데요. 이 녀석의 과거형 가르쳐줬는데요. 자, am하고 is의 과거형은 뭐고? was고, 여기 있는 was고. 그러니까 I am surfing the internet은 지금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던데, I am이 아니고 I was surfing the internet이니까 과거에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 뭐라고 했었어요? 이걸 했는데요. 뭐죠? were. 그래서 넌뭐 하는 중이었었니? 하고 싶으면 what were you doing? 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있고 요 녀석도 있고. 그쵸? 무슨 얘기 할것 같아요? 오케이. 윈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어요?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뭐하고 뭐? 지금은 무슨 뜻이었어요? 나는 이기는 것이었다예요. 이기는 중이었다예요.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은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예요. 이기는 것이었다예요. 이기는 중이었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My father became a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 중에서 하다시 더즈인가요? 하다시면 하다시 안에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는 거하고 뭐 들어있는 거? do, does, did 세 가지가 있고 my father became angry는 이셋 중에 뭐예요? did죠. 자, angry 뜻이 뭐예요? 화난이라는 어떤 시죠?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했었죠?
So angry란 대답을 보시고 이거 My father became angry 일단 뜻이 뭐예요? 예요. 나의 아빠가 화냈다, 화나게 되었다, 화를 내셨다 이 뜻이죠? 그러면 ang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angry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빠 어떻게 되셨냐? 라고 물어보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How? How became your father?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틀렸는데요. 비케임 어떻게 만들었어요? 비컴의 과거형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비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원래 모습인 do가 들어있는 형태의 비컴 속에 did가 들어가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became이 되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Hey, 이거 다 했던 건데 이렇게 어버버거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필기하라고 그랬는데 필기한 것도 보내주지도 않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My father become angry. 아닌데 did가 다시 들어간 became 돼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번호 몇 개? 네. 네 개? 뭐뭐가 있었죠? 그때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에 중에서 지금은 뭐가 어울려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수업했는 건데 참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재현씨 나는 I was winning. 나 이기고 있었어. And my favorite ga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그때 내가 이기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그때 아빠가 화를 내셨다고요. 그런 다음이 아니고요. 응? 태연아 묻는 것마다 다 틀리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 안 하는 거야. 태연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 맞다 이렇게 다 설명했고 그런 것들 처음 알게 됐으면 몰랐으면 써둬야 되는 게 그게 궁금한 것 같은데요. 그걸 해서 나한테 보내달라니까 보내주지도 않고 한 번 더 틀리면 다시 점검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까요? He said, I want study enough.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충분히 공부를 안 했다. 오케이. 이거 둘 중에 뭐예요? 일단 스터딩만 물어보면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나는 그러면 I wasn't studying 하면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충분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다가 있는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얘를 영어로 표현한 뭐죠? 그렇지. Now. Now I want to spend. I want to spend more than 45 minutes on it. 알죠? 자, 다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보내다 쓰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spend.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보낸다. 나는 쓴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캔이 무슨 뜻이에요? 할수 있어. I can spend는 무슨 뜻이겠어? 나는 쓸 수 있다. 난 보낼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럼 나는 쓸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하고 싶어요. I can't spend. I can't. I wasn't to spend가 아니죠. 응?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한다? 쓸 수가 없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can't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까요? Bill Gates started can't use the internet and now people want to believe this. Hey,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now. 이건 무슨 뜻이에요? Bill Gates' 나는 쓸 수가 없다. 인터넷을, 충분히 인터넷을 쓸 수가 없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쓸 수 없다, 충분히, 어찌 쓸 수 없다, 충분히 쓸 수 없다. 그다음, the intern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쓸 수 없다? 인터넷을 쓸 수 없다. 여기에 누가 다가 있네요. Bill Gates' daughter. 한번 길어봤죠? Bill Gates' daughter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Bill Gates의 딸은 한번 길어봤자 뭐겠어요? 이게 나예요? 너예요? 여러 명이에요? 또럴즈 이렇게 했으면 여러 명이겠네. 남자예요? 남자예요? 응? 빌게이츠의 딸 남자예요? 여자예요? 한번 길어 보쳐 보겠어 그러면. 한번 길어봤자 뭐 She can't use죠. 그녀가 쓸 수가 없다. 빌게이츠의 딸. 다시 말해 그 여자아이가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점. 점 왜 찍어놨어요? 이거 왜 찍어놨는지 설명했는데요? 점이 많은데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네. 똑같은 점입니까? 태은아 다시 공부해 와. 내 다음 시간에 다시 점검할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필기해서 그리고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오늘 채은이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거 42 통문장 자기주도 학습은 지금 하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카톡으로 다음 시간에 할 거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통문장에 그거 필기할 것도 없이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필기해서 나가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지금은 통문장 42 통문장 다시 해. 먼저 미리 공부해.